마음은 여중생 옥주와 그리고 초등학생 남동생 동주 그리고 아버지 병기가 약간 오갈 데가 없어서 이제 좀 염치불구하고 굉장히 소원하게 지내던 할아버지 영목의 집에 들어와서 이제 지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. 그래서 이제 아이들 여름방학 동안만 이제 잠깐 지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고모 미정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이 집에 와서 같이 애들을 돌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와서 다섯 식구가 이제 지내게 되는 어떤 과정을 옥주의 시선을 통해서 이제 담아내고 있고 옥주가 이제 어떤 가슴속에 있던 구멍, 뭐 어떤 공허함 같은 게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 이제 채워져 나가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족이 헤어짐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이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자기가 어떤 그 갖고 있었던 마음을 좀 표현을 하면서 옥주가 아주 큰 성장은 아니지만 조금 작은 성장을 하게 되고 되게 단단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뭐 항상 그렇게 많은 생각을 자주 하진 않잖아요. 근데 딱 가족에 대해서 느꼈을 때가 이제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어떤 칫솔을 봤을 때 뭔가 그 애틋하고 약간 치근한 마음?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이렇게 사용감이 있는 그런 물건들을 볼때 가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안 보시겠지? 네. 8번. 엠버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실내 공간이 많고 또 안에 이제 목조 주택이어서 여름에 어떤 햇살을 되게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조금 따뜻한 느낌으로 좀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색채를 좀 엠버나 아니면 혹은 따뜻한 느낌으로 좀 연출을 하고 싶다 그런 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색인 것 같아요. 네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어떤 본인의 어떤 어린 시절이나 뭐 경험이나 혹은 어떤 자책감이나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자책이나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막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어떤 마음속에 있던 경험을 좀 끄집어내고 그게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네,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